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18일 오늘 월요일자 오늘의 주식시장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대시장 상당히 낙폭합니다.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1.16% 하락, 코스닥이 오늘 3%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오늘 코스닥은 낙폭이 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외국인 거래소에서 3200억 매도, 자, 기관이 그나마 좀 잡아줬는데 42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자, 외국인은 코스닥에서도 마이너스 233억, 자, 기관도 덩달아 956억 규모로 매도를 해버리니 코스닥은 3% 이상 급락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선물도 마이너스 1438계약, 콜도 매도, 푸스 매수, 전형적으로 지금 하락장의 포지션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 그나마 프로그램은 매수로 잡히고 있으나 워낙 기관이 받아준 거에 비해서 외국인이 강하게 던졌기 때문에 오늘 좀 시장폭 상당히 낙폭 심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여기 보면 지지선들 꺼놨는데 2400을 좀 지지를 해야 되겠다 말씀드렸는데 밑으로 깨졌습니다. 그러면 2350 라인까지도 충분히 빠질 수 있는 모양이라고 말씀드렸고, 자, 여기 인근에 보시면, 자, 여긴 진짜 지켜야 되거든요. 아래꼬리 좀 달긴 했습니다. 자, 보시면 반등 좀 시도 나왔는데, 자, 이것은 안심하기는 이르다. 자, 강하게 반등 시도 나와야만 더 이상 추가 하락보다는 여기 저점으로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자,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자,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모든 이평선 이제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락하게 되면 812포인트까지도 충분히 빠질 수 있는 모양이고, 자, 일단 환율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환율이 아까 1100원 넘은 걸 제가 봤거든요. 자, 1100원 넘었죠. 1104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환율 자꾸 올라가면 안 되는데, 여기 보시면 1097원이 전고점 된데 그것을 또 강하게 뚫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환율 동향 잘 체크하셔야 된다. 자, 전일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외국계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한꺼번에 달러된 수요가 좀 들어오고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개입을 하지 말라는 미국의 압박, 이런 것 때문에 환율 상승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큰 전강판 한번 보자면요, 오늘 거의 폭락입니다. 좀 속된 표현 하면 떡락이죠. 떡락 전부 다 낙폭 상당히 큽니다. 자, 조선주도 낙폭 크고요, 건설주, 철강, 자동주는 그냥, 자동차는 강보합이고요, 증권 전부 다 약세인데, 유통, 내수 일부 빼고요. 자, 그러나 닥터K가 바이오주 최근에 괜찮다 그랬습니다. 자, 바이오주 장 초반만 해도 전부 플러스권이었거든요. 자, 지금도 셀트리온 삼행제는 셀트리온 제약만 장 초반 상승세 이어나가지 못하고 마이너스권으로 밀렸습니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전부 다 플러스권이죠. 그래서 바이오주가 지금 현재 지수 흔들림 심한 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부 종목 보시자면요, 자, 똑같습니다. 31만원대, 32만원대 저항대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적당하니 챙기고, 자, 여기를 이탈할 때 적당히 챙겼었어야 됩니다. 물론 반등 시도 나왔었는데, 자, 만약에 내일 밀려버리면 밑으로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30만원대 지키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차트 보여드리면서 여기 중요하다고 날려드렸습니다. 세이님 보셨죠? 자, 신태섭님 반갑습니다. 박진우님도 반갑습니다. 셀트리온 다 정리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정리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뭐라고 말했죠? 전일도 말씀드렸습니다. 31만원 2만원 정도 오면 밀리는 거 보이면, 자, 밀리는 거 보이죠? 윗대가, 윗꼬리. 그러면 청산하고 이 밑에 27만원, 8만원 오는 거 기다렸다 다시 사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상당히, 지금,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지수가 3% 빠졌으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박살이 났죠? 자, 박살이 난 거에 비하면, 셀트리온 삼형제, 강하다,
물론 코스닥도 있고 코스피도 있습니다만, 자, 바이오주 중에 셀트리온 삼형제 초강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신주도 강세입니다. 통신주, 자, 새로운 주파수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자, 통신주 바닥 확인했습니다. 일단 LG U+가 가장 좋습니다, 그 중에서. 자, 그런데 지금 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거 좀 지켜봐야 되겠으나 LG U+가 가장 좋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LG 생활건강 그 와중에서도 꿋꿋하고. 자, 여러분들 하나 체크하셔야 될거 뭔가 하면요, 장이 흔들림 심할 때잘 버티는 종목 있죠. 그것이 나중에 장이 올라갈 때잘 가는 겁니다. 잘 체크해 놓으십시오. 오늘같이 흔들림 심할 때 플러스권 잡고 있는 거. 자, 현대차, 현대모비스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낙폭이 좀 크고, 자, 월봉 인근이기 때문에 멈춰준 거지. 자, 그 외의 종목들 중에, 자, 이 은행주들은 조금 뭐 상승 시도는 나오고 있으나 기업은행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은행주 중에서는 기업은행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통신주, 그리고 지금 제약 바이오주, 바이오주 중에서 셀트리온 삼형제 가장 강세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금융, 오늘 보험주들이 조금 강세더라고요. 자, 삼성화재하고 삼성생명도 닥터케이 말했습니다. 자, 저점 부위에서 충분히 뭐 접근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은 뭐좀 기니까, 긴 상황이니까 뭐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에 미국 선물 시장 보시면 다우 선물 마이너스 0.44%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0.57% 하락 중입니다. 자, 이 상황 그대로 유지된다면 미국 시장 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 자, 여전히 있다. 자, 여기 부위, 다우존스 여기 부위 깨지면 더더욱 힘들어지고요. 자, 나스닥은, 자, 여기 전고점 인근이니까 여기를 잘 지켜내야 된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비교적 지금 장이 좋지 않다. 자,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코스닥 최악의 상황으로 현재 가고 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현물 매도 나오고 있고요. 자, 매도 규모가 짧으면 됩니다. 1조 한 4,500 정도, 1조 4,500억 정도 규모로 코스피 시장 연일 매도세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뭐 비교적 괜찮았으나 오늘 양대 매도가 나오니까 급하게 급등하는 모습. 자, 선물도 환매수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콜 옵션은, 자, 매도. 풀 옵션은 약간 매수.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여기 지지권 상당히 중요하다. 코스피 반드시 지지해내야 된다 말씀드리고, 2350 반드시 지지해야 된다. 그리고 코스닥도 여기 저점 부위인 812포인트 반드시 지지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목선님도 반갑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매도 못했다 말씀하시는데요. 자, 오늘의 주식 시황은 여기서 끊고요, 계속해서 셀트리온 삼형제와 바이오주는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